자, 우리가 오늘 배울 단어는, 사실 이 앞에가 하나 더 나와 있는데, 관계사가 나왔는데,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여기서 하면 안 되겠다. 잠깐만요. 오늘 우리가 배울 단어는, 전체로 따지면 이 관계사라는 단어냐. 관계사. 글씨 왜 개판이냐. 자, 관계사라는 단어이고요. 관계사는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두 개를 합힌 거예요. 첫 번째, 관계 대명사라는 것과 두 번째, 관계 부사라는, 이런 뭐 대명사, 부사는 많이 들어봤죠? 이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라는 이두 가지의 그 다른 모양의 조합을 한마디로 우리가 관계사라고 그래요. 라는 거, 일단. 되게 뜬금없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선생님, 조금 몇 가지 미리 설명을 하고 가야 되니까, 우리가 그래요. 이 관계사라는 거,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이런 겁니다. I know a man who has a young sister. 글씨 오늘 좀 컴퓨터가 지 멋대로 오네.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우리가 독해하면서 되게 많이 다뤘던 내용이에요. 뭐냐면, 보시다시피 나는 알고 있다. 한 남자를.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가지고 있다. 어린 여동생을. 이라는 두 개의 문장이에요, 사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후라는 게 이게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이 관계사라는 거거든요. 관계사. 관계사 중에서도 우리가 이게 나중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봤어요. 후도 받고 뭐 위치도 받고 대시라는 것도 선생님이 우리가 독해하면서 되게 많이 다뤘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걸 우리가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목적은 얘네들이 영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예요. 자. 잠깐 선생님 이제 이걸 보여드리고 자 근데 이걸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자 나는 안다 그냥 직역을 할게요 한 남자를 이렇게 일단 해석이 됐어요 자 그런데 뒤에 부분은요 어떻게 해석이 됐느냐면 우리가 선생님 요렇게 마음속에 구획을 정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얘가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준다 우리가 해석할 때 이렇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해석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주로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했었어요. 나는 안다. 이한 남자를 하기 전에 얘를 먼저 해석을 하고, 아이고, 이란다. 이게 일이지. 얘를 해석을 하고, 그리고 가서 여기를 2번으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해석 어떻게 되느냐? 나는 안다. 어린 여동생을 가지고 있는 한 남자를.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보이시죠?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요? 우리가 했었던 거? 독해할 때 선생님이 어렵다 여러분이 이렇게 나한테 가지고 왔던 그 문장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관계사가 들어가 있었던 문장들이에요. 그만큼 이 단원에서 관계사라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선생님 약간 여기 있는 거 지우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이 바로 이 후라고 하는 이 관계 대명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좀 자세히 보시면 사실은 이 문장과 이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요. 연결. 그죠? 연결해 주는 일종의 접속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접속사 같은 역할을 얘가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 뒤에 쓰여 있는 다시 말해서 여기에 쓰여 있는 문장이 자세히 보시면 하나의 독립된 문장이 아니고 앞에 있는 이 남자라는 얘를 꾸며주는 역할을 써요. 맞나요? 해석을 할 때. 자, 지금 선생님 하는 말이 약간 지루할지언정, 이거는 선생님이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바로 톡 들으셔야 돼, 잘. 자, 그러면 이럴 때는요, 이게, a man이라는 게 하나의 명사입니다, 명사. 맞죠? 자, 물어볼게요. 지금, 명사를 수식해준, 명사를 꾸며주는 우리가 뭐라 불렀죠? 이런 거를?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를 뭐라 그래요? 보호라 그래요? 명사를 꾸며주는 걸?
자, 명사를 꾸며주는 건 바로 영어에서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줘요. 수식해줘요. 물론 너가 말했던 보호도 형용사가 보호가 되기도 해요. 중요한 건이 명사라는 건이 형용사라는 게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지금 이 뒤에 쓰여있는 후부터 여기까지가 이 앞에 있는 이 명사라는 맨을 꾸미기 때문에 얘가 하는 역할은 뭐야? 바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야. 무슨 역할을 한다고? 형용사 역할을. 그럼 이렇게 쓰이는 문장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형용사 절이라는 말을 씁니다. 절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문장이란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나 지금 누구랑 얘기하니? 여러분이 방금 이거 물어봤더니 너무 대답을 잘하시네. 한번 빼고 아침 안 먹고 오시면 한번 빼고. 날 그렇게 쳐다보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무서워서. 쳐다봤다고요? 뭐라고요? 안 쳐다봤다고요? 안 쳐다봤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믿어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는 본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방금 했던 그 기본 내용들을 잘 그대로 이용하는데, 자, 우리가 이 단원을 공부할 때몇 가지 꼭 알아야 될그 용어가 있어요. 용어가.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선행사라는 단어예요. 선행사. 선행사라는 단어. 꼭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선행사라는 건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지금 배우는 이 단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선행사라는 게. 자, 선행사가 뭡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문장을 우리가 한번 비슷한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Mrs. Jones has a son who lives in Seoul 이란 문장. 보이시죠? 자, 여기서 관계 대명사라는 게 보이세요? 바로 who입니다. 그죠? 맞나요? 대답 좀 해주라. 내가, 왜냐면 이건 중요하니까 내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맞나요? 네. 네,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관계 대명사가 쓰이면 머릿속에는 자동적으로 그 앞에 이런 뭐를 이렇게 블럭을 정하세요. 아, 이거 꼭할 필요 없습니다만,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걸 안 해도 이제 알수 있어요, 우리가. 자, 그러면 이 관계 대명사는 반드시 그 앞에 뭘 갖고 있느냐? 이게 얘가 꾸며줘야 할 명사가 있어요. 왜요? 그 이유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관계 대명사라는 문장이 하는 역할은 명사를 꾸며주는 무슨 절을 역할한다? 형용사 절 역할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그 앞에서 이 꾸며줘야 될 단어, 이 명사. 이 명사죠? 자, 이 명사를 우리는 바로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모든 관계대명사가 꾸며주는 명사는 선행사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용어 잘 이해하세요. 자, 그럼 이거는 해석해보면, Mrs. Jones는 가지고 있다 한 명의 아들을. 원래 문장은? 그리고 그는 서울에 산다란 두 개의 문장이었어요. 독립된 두 개의 문장이었어요. 이거를 간지나게, 영어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간지나게 멋진 하나의 문장으로. 왜냐면 원래는 그냥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쓰죠. 미세스 존슨은 아들을 한명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울에 삽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기 뒤에서 하는 애는 본인 스타일인가 봐, 이게. 그죠? 그냥 단문 두 개를 연속해서 써도 돼요. 하지만 영어에서 이렇게 이제 하는 애들은 뭐, 나 다섯 짤, 뭐 이런 애들이 하는 짓이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고급 영어, 고급어를 쓰기 시작하면 이렇게 단문 두 개를 연결하는 걸 뭔가 멋지게 이렇게 수식한 형태의 고급스러운, 우리말로 고급진 그러한 문장으로 바꾸는 걸 이제 하게 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계대명사라는 게 쓰이게 되는 거예요. 자, 방금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섯 살 버전으로 가서 미세스 존슨은 아들을 한명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울에 삽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장을 만들 때, 자, 두 개의 문장을 이렇게 관계대명사라는 문장을 이용해서 만들려면 방금 선생님 설명했던 선행사라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왜? 선행사를 뒤 문장에 꾸며줘야 되니까. 자, 그럼 선행사는 어떻게 정하느냐? 두 문장에 겹치는 단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미세스 존슨은 첫 번째, 아들을 한명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 son이 들어갈 자리가 뭡니까? 바로 he입니다. 맞죠? 맞나요? 대답 좀 해주라. 나 뛰어내린 거 볼래? 아, 너무 그럴래? 너무 해맑게 네 그러냐? 어이가 없네. 자, 지금 잘 보세요. 이제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두 개의 겹치는 단어 중에 앞에 있는 이 선행사 선자가 먼저 선자예요. 먼저 선자. 앞에 선행한다는 거. 앞에 있는 쓰인 겹치는 단어를 우리는 영어에서 선행사라고 딱 일단 마음속에 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뒤에 문장에서 겹치는 단어. 안 보고 뭐 하냐? 여기 봐라. 여기 봐. 선생님 지금 굉장히 날카로워요. 뒤에 문장에서 겹치는 단어를 우리는 이렇게 생략을 해줄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생략하는 단어가 이 뒤에 문장에서 위치가 어딘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he는 무슨 자리입니까? 주어 자리입니까? 동사 자리입니까? 목적어 자리입니까? 무슨 자리입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당연히 주어 자리였었죠? 주어 자리에 있던 얘를 뺍니다. 이걸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돼요. 자, 그리고 얘를 뺀 뒤에 이 he라고 하는 걸 빼고 그 선행사 바로 뒤에 우리가 이제 원하는 관계 대명사라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 여기 who를 썼는데요. 네, 맞아요. 위에 잠깐 봐볼까요? 위에 잠깐 보니까 후도 있고 많아요. 훔도 있고 후스도 있고 또 보니까 뭐 위치도 있고 선생님만 많이 했던 댓도 있고 그러네. 근데 그 옆에 뭐가 막 쓰여 있는 게 복잡하게 무슨 사람이 어쩌고 사물이 어쩌고 뭐 이런 말들이 막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후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바로 여기죠. 얘를 지금 없앴어요. 자, 일단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뒤에 문장에서 생략했던 단어가 들어있던 자리. 그 자리가 주어 자리였죠? 맞나요? 그죠? 두 번째. 자, 우리 조금 전에 앞에 쓰여 있는 단어를 선행사라고 불렀어요. 바로 얘죠. 맞나요? 맞죠? 이 선행사는 정체가 뭐예요? 아들은 사람인가요? 동물인가요? 사물인가요? 잠깐만요. 나 사안에 때리고 올게. 안 되겠어. 때리고 와야지. 자, 그렇죠. 동물이라고 했던 아까 그 건방진 어린이 빼고. 자, 앞에 쓰여 있는 이 선행사로 불렀던 이 단어가 사람이에요. 사람이고 겹치는 단어가 뒤에서 이렇게 주어 자리에서 빠졌을 때 쓰는 바로 관계대명사는 who를 씁니다. 같은 원리를 이용하시면 자, 사람이 선행사고 뒤에서 빠지는 부분이 목적어 자리에서 빠지면 whom을 씁니다. 선생님 여기는 왜 whom이라고 적어놓고 옆에 who라고 적었죠? 일단 여러분은 whom이라고 공부를 해놓으세요. who를 써도 되지만 왜냐하면 잔머리 쓰신 분들은 얘나 얘나 다 후니 코 써버리자 이래 버리는 순간 이게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목적격은 확실하게 whom이라는 단어를 쓰도록 그렇게 선생님이 권유를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소유격은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런 형태로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 보면 만들어진 문장이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자, 요렇게 하기 때문에 자, 이게 1번, 그리고 이게 2번이 되는 거죠. 미스터 존슨은 서울에서 사는 한 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완벽한 형태가 됩니다. 아, 물론 직역을 하셔도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랑 직역을 하는 거랑 조금 다른 또 관계대명사가 종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잠이 오죠? 저분. 자, 두 번째 거. 2번까지 설명하고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 좀 시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문장은요. 존은요, 나의 좋은 친구입니다. 나는 can trust, 믿을 수 있습니다. 그를. 겹치는 단어는 조가 아니고요. 나의 좋은 친구라는 이것과 뒤 문장에 이 나의 좋은 친구는 그라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앞에 쓰여 있는 나의 좋은 친구란 이 명사를 우리 뭐라 부른다? 바로 선행사라고 불러야 되겠죠? 자, 그리고 뒤에 겹치는 단어는 어떻게 해야 돼? 자연스럽게 생략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쓰인 자리가 어딥니까? 여기는 주어, 동사 뒤에 이 자리는 목적어 자리죠. 자꾸 안 볼래? 이런 승인 같은 놈이 거짓말하고 있어. 목적격이죠. 아이고 내 사람 아이고 161만 유튜버가 지금 내가 우리 아이 이름을 불러버렸으니 너 이제 전국적으로 망신 당하는 거야 너는. 응? 목적격이네. 녹화되고 있어요. 내 엄마한테도 보낼 거야. 그럼 162만은 바뀌겠죠? 아니다. 너 두드려 맞고 학원 잘릴 것 같으니까 너는. 해명했어요. 오케이. 그럼 승현이가 다른 이유로 바뀌었다고요? 알겠습니다. 연승인가? 자, 알겠습니다. 자, 겹치는 단어 목적격 생략을 합니다. 그러고
바보 같은 놈인데 여기에다가 관계대명사 쓰는 사람 있어요? 아니야. 반드시 관계대명사는 어디 뒤에 쓰인다? 선행사 바로 뒤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게, 자, Joe is my good friend 뒤에 목적격 whom을 씁니다. 왜? 생략되는 게 목적격이니까. 또 좋은 친구를 동물 취급해라. 사람이죠? 물론 이 자리에 who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왜? who를 써버리면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여러분 배우는 입장에서 잘 헷갈려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whom은 꼭 쓰도록 나는 시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있던 게 지금 생략됐죠. 이렇게. 안 맞나요? 자, 해석은 잘 알다시피 이렇게 앞에 보이지 않는 블럭을 치고 앞에를 꾸밉니다. 해석은 존은요, 내가 can trust, 믿을 수 있는 나의 좋은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 갖고 있게 하나요? 없다고요? 여러분 인생 다시 살아야겠어요. 자, 자 이렇게 사용하시는 내용이 관계대명사입니다. 하는 방 마시겠죠? 자, 그 아래에 소유격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한번 시켜볼, 어? 문장 얘기가 없네, 뭐가. 아, 여기 너무 짧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다른 걸 지금 보려고 그랬더니 일단 자료를 좀 당장 우리가 하기에는 좀 뭐하니까. 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I met a girl. 나는 한 명의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 그리고 그녀의 아빠는 유명한 TV 스타입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 문장의 주어는요. Her father까지가 주어입니다. 글씨가 좀 안 보이네요. Her father가 주어. is가 동사.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고급지게 딱 묶을 거예요. 겹치는 단어는요. 뒤에는 a girl인데 중요한 건 두 번째 문제는요. her이에요. her. Her father가 만약에 겹쳤으면 얘는 주어, 이 통째로 이 주어를 빼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her는 그녀의라는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바로 소유격이라고 부르죠. 얘만 겹쳐요. 얘만 겹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만 빼요. 얘만. 얘만 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까 앞에 있는 단어를 뭐라 부른다? 선행사라 부른다 그랬죠? 이 선행사 뒤 문장에 선행사 바로 뒤에 자 생략되는 게 바로 소유격만 생략됐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소유격 whose를 쓰시고 자 겹친 부분 생략한 나머지를 그대로 아래다가 적어두시면 이런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해석은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관계대명사 했으면 일단 앞에 나의 마음속에 블럭을 딱 정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앞에를 이렇게 꾸민다. 그러면 나는 만났습니다 하셔도 되고 뭐 나는 아빠가 유명한 TV 스타인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중요한 건 이 뒤에 있는 부분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이걸 뭐라 부른다? 이런 거를 관계사인데 이걸 무슨 절? 바로 형용사 절이라는 것들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리 하나만 할게요. 관계대명사에 일단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 너 누구냐? 너 누구야? 자, 선행사가 되겠죠. 이 선행사가 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선행사가 되고 이 선행사하고 여러분 아래에서 겹치는 단어 두 번째 문장에 그 겹치는 단어를 생략해주는 과정에 이 겹치는 단어가 들어있는 자리 주어냐 또는 목적어냐 아니면은 소유격이냐에 따라서 각각 그거에 맞는 관계대명사를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누가 박수 쳐요? 아직 안 끝났는데. 자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이 부분에서 그 아래에 있는 뭐 사람과 아닌 동물이 나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대시 나와 있는 경우 전혀 설명을 안 했어요 지금. 아 왜냐면은 그 방식은 같은데요. 우리가 일단 하나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내용을 만드는 방식을 좀 머리에 넣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단은 그 이상 설명은 안 했어요. 자, 우리가 숙제를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번에 이거 우리 한 번만 해볼까요? 하나만. 자, 여기 엑사이스 1번에 첫 번째 1번.
그리고 4번. 요거 두 개만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배웠던 건데, 자, 참고로 겹치는 단어를 office라고 불렀고, 뒤에는 겹치는 단어 어디 있어요? 나는 한 마리의 고기, 뭐야, 물고기를 잡았다. 뒤에 it가 겹치겠죠. 맞나요? 그죠? 두 번째는요, 그 소년이라는 얘, 뒤에는요, he에 겹치겠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밑줄 친 부분이 다 뭐가 돼요? 선행사가 돼요. 참고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 후만 설명해 놓고 위치를 나가서 좀 미안하긴 한데, 그러면 선행사가, 보세요.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동물도 아니고 그냥 사람 아니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뒤에 겹치는 단어는 보다시피 주어가 생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냐면 여기 책에는 이거 겹치는 부분 선행사만 밑줄치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니요. 나는 이거를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1번과 4번을. 여러분 만들어 보세요. 자, 1번은 다들 성공적으로 너무 잘하셨어요. 자, 내가. 아니, 너만 한거 아니니까 제발 꼭 잘난 차지 말고. 자, 겹치는 단어는 office와 뒤에는 it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fish는 사물이에요, 동물이에요, 이것저것도 아니고, 일단 fish는 사람 아니고 움직이는 생명체인 동물 취급이에요, 영어에서는. 이건 동물 취급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동물이고 뒤에서 겹쳐서 빼야 되는 단어가 지금 자리가 주어 자리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관계대명사에 동물이고 선행사가 뒤에서 빠지는 자리가 주어 자리면 위치를 쓰면 되겠죠. 그죠? 자, 어디다 쓴다고요? 관계대명사 바로 뒤에 이 자리겠죠.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써놓으면 헷갈리니까 내가 여기 아래다가 써드릴게요. 이런 거다 해준다. I caught a fish. 그리고 바로 여기 뒤에 이 선행사 바로 뒤에 관계대명사를 써줘야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which. 자, 중요한 건 그리고 남은 걸 다, 이거 빼고 나머지를 다 쓰셔야겠죠. was two feet long. 나는 이것만 써도 되죠? 이거 안 쓰더라도 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4번이에요, 4번. 자, 일단 겹치는 단어는 my, the boy하고 he예요. 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he를 뺍시다. 그러면 주격이에요. 주어가 빠지니까. 앞에 겹치는 단어가 더 보이는 사람입니다.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쓰느냐? 오케이. 굉장히 쉽네요. This is my cousin. 이 자리에 who. 다 틀리셨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관계대명사 위치가 어디라 그랬죠? 혹시 기억나시는 거? 내가 문장 사이에 뒤라 그랬나요? 여기 있잖아. 여기는 왜냐면 선행사가 여기에 있으니까 선행사 바로 뒤에 붙였으니까 두 문장이 마치 붙은 거지. 여기에서는 이 문장에서는 선행사 어디 있어요? 더 보여 여기 있죠. 그럼 관계대명사 어디에 써야겠어요? 여기다 써야 돼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쓰는 줄 알아요? 더 보이. 아하, 선행사. 그 뒤에 오케이. 선생님 말대로 who 하고 뒤에는 또 뭐? Is my cousin 이렇게 쭉 써버려요. 남은 거. 그게 아니고 who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 뒤에 문장이요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하는 역할이 뭐야? 선행사 바로 뒤에 이 선행사를 꾸며줘야 될 문장을 여기 집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고급진 두개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Who is sleeping in my room? 오 마이 갓. 자, 일단 이렇게 쓰고 나머지를 이제 쓰시는 거예요. Is my cousin. 이렇게 쓰면 대부분 다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그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지만 이렇게 쓰이는 게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하게 될 관계대명사에 좀 어려운 부분이 돼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방금 말했던 선행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요, 선행사 바로 뒤에서 선행사를 꾸며야 되기 때문에 제발 이 뒤에 적으시면 안 돼요. 아마 이런 오해를 한 이유는 여기처럼 한 문장 끝에가 선행사 있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뒤에 문장하고 연결하는 사이에 이게 들어가 보이는 것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항상 머릿속에는 관계대명사가 후가 됐든 위치가 됐든 뭐 후수가 됐든 선행사 바로 뒤에 위치시킨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마음속에 블럭을 딱 정한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얘가 앞에 있는 걸 꾸밉니다. 자, 해석은 어떻게 할까? 그 소녀는 소녀인데 나의 방에서 자고 있는 그 소녀는 이렇게 해서 되겠죠? Is my cousin, 나의 사촌입니다. 방금 해석하는 거 봤죠? 반드시 선행사를 꾸미는 관계대명사 절을 먼저 해석하고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쓰시고. 이 4번은요, 굉장히 많이 실수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단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방송 듣고, 여러분은 여기까지만 해오시면 됩니다. 단, 부탁하고 싶은 건, 1번은요, 2번, 3번, 아이고, 5번, 6번에 해당되는 건, 이것처럼 여러분이 만들어주세요. 관계대명사를. 몇개안 되죠? 하나, 둘, 셋, 네 개는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옆에 적어주세요. 여기는 그냥 뭐 밑줄만 차라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관계대명사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방송 듣고 하시면 오늘 수업은 끝입니다.